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병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대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9월 30일. 10월이에요? 9월 30일. 아, 금년도 4분의 3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0월 초하루 앞으로 세 달밖에 금년이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 무슨 뜻이죠? 해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런 뜻입니다. 서퍼링을 말하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을 보게 된 것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시적으로 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마치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넣어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과연 무슨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가장 큰 관심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느 대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바로 주기도문에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이 나라의 건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겠지만 대화의 화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고
확장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다. 세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령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펼쳐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장차 임할 것입니다. 언제 임하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국부적으로 공간상 한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으로 가시적으로 전개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의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입니다.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나온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5절에 성령의 세례임을 밝혀주고 계시죠.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물로 뿌리는 장로교에서의 세례 방식이 있는가 하면 침례교에서의 침례가 있죠. 침례는 물 속에 온몸이 다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침례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성령이 내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나의 사방, 나의 전 존재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잠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사실 이 몇 날은 앞으로 11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충만하게 받았어. 그래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는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성령의 능력에 잠기게 된다는 것.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성령의 세례는 구속사적으로 교회의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지상 위에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된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가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그 성령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셋째는 기도했으면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넷째는 기대하는 바가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죠.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무슨 글자로 시작해요?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자. 기자 돌림.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어떤 때는 세 가지, 어떤 때는 네 가지, 다섯 가지 헷갈립니까? 이 기자 돌림 오용제입니까? 사용제입니까? 형제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때가 있으니까 삼형제일 때도 있고 오형제일 때도 있는 거죠. 또 사촌들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응답이 결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내게 이루어 주실까? 내가 기도했으니 어떻게 응답을 내게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되죠.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대는 믿음의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받아 드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질 않으면 약속을 얻지 못합니다.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응답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길이에요. 다섯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기억하라. 둘째로 기도하라. 셋째로 기대하라. 넷째로 기다리라. 다섯째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풍족히 나리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